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신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마지막 3-3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캐릭터 움직임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애니메이션을 따로 제작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저 휴먼 타입은 우측으로, 이너미 타입은 좌측으로만 움직임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타입이 서로 만날 경우 서로 공격하는 단순한 움직임만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휴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휴먼 캐릭터를 생성하고 있지만은 이너미 타입은 따로 소환하는 로직이 없으므로 이너미 소환 로직까지 작성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유니티 에디터로 넘어가서 코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고 캐릭터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캐릭터 폴더에 캐릭터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HP와 공격력을 갖고 있어야 되므로 그두 개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어가 공격할 수 있게 공격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때 쿨타임을 주어서 쿨타임 동안에는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선언할 수 있지만은 저는 좀더 관리를 하기 편하게, 관리 용이성을 위해 이세 개의 변수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 스크립트를 캐릭터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경우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 Create Asset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의 경우 캐릭터 데이터라고 그냥 단순하게 지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 아까 만든 캐릭터 변수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에서는 캐릭터 데이터를 불러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캐릭터의 HP가 0 이하가 된다고 하면은 캐릭터는 죽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죽게 되면은 게임 오브젝트를 그냥 단순하게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퍼블릭 보이드 데미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캐릭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성 같은 데에 그 get 데미지를 또 다시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페이스로 분리해서 좀더 코드 재생 그좀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터페이스로 선언해서, 여기에 앞으로는 테이크 데미지라는 것을 통해서 데미지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데미지 어브를 캐릭터에서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이크 데미지를 통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 테이크 데미지는 어떻게 주냐? 어택 함수를 이용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 데미지 어블이라는 타겟이 있다면은, 아이 데미지 어블을 상속받고 있는 타겟이 있다고 하면은, 타겟에 테이크 데미지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공격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공격 쿨타임이 만족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데미지에서는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HP가 감소되는 것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어택을 실행시킬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캐릭터가 콜라이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콜라이더를 이용해서 한번 데미지를 줄수 있는 조건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딪혔었는데 해당 객체가 아이 데미지 어브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해당 객체의 그 아이 데미지 어브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타겟에 아이 데미지 어브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때 캐릭터가 잠깐 멈춰서서 공격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택을 트루로 해서 나중에 멈춰서는 데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택을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이 other 타겟에 집어 넣어 주시면은, 이제 아이 데미지 업을 갖고 있던 친구가 이제 테이크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기본적인 캐릭터 스크립트는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상속받아서 휴먼 타입과 몬스터 타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휴먼 타입 경우 단순히 계속 우측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데이터에 지금 스피드가 없으므로 스피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스크립트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몬스터 객체를 똑같이 작성하도록 몬스터 스크립트도 또한 똑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레프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것과 공격하는 것은 얼추 만들어졌고 캐릭터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5개의 휴먼 캐릭터와 4개의 몬스터 객체가 있으니 총 9개의 크리에이터블 오브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능력치의 경우 그냥 비용에 맞게끔 다 111로 하겠습니다. 이 어택 쿨 타임만 이걸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프리팹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캐릭터 그 타입에 맞게끔 스크립트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몬스터 객체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몬스터들은 지금 스크립트가 없으니까 스크립트를 또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또한 지금 다 할당해 주었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폰하는 로직이 따로 없으니까 게임 매니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현하는 방식은, 예전에 저희가 스폰 UI 테스트를 위해서 UI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몬스터 팩토리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마다 몬스터를 랜덤하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시간은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이 1초를 이용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해야 되는 장소도 필요하니까 퍼블릭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스폰할 위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에다가 몬스터 팩토리를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전에 만들어둔 몬스터 스폰 포지션을 등록해 주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타이머를 1초로 했기 때문에 게임이 바로 끝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80초로 돌려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몬스터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이것들을 생성을 했는데, 아직 공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공격하지 않는 모습은,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모션이 없을 뿐입니다.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간단한 디버그를 출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를 찍어서 한번 출력하도록 해보았고, 지금 애들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속도를 조금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의 경우 전부 다 그냥 1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아이 데미지 어버를 상속받는 캐슬을 하나 만들어서 캐슬 또한 공격당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의 경우 그냥 캐릭터 폴더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슬 또한 아이 데미지 어버를 상속을 받아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캐슬의 경우 그냥 변수가 하나만 존재하니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서 여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HP가 0이 된다고 하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게임 매니저에 게임 오버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타입에서 이 캐슬의 경우 트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 콜라이전 엔터가 아니라 프라이빗 보이드 온 트리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온 트리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다 똑같이 이 콜라이전이 트리거 엔터로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캐릭터가 공격 중이라면은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 멈춰 서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택이 트루가 되었으니 이제 어택이 트루가 되었으니 반대로 이제 어택을 폴스로 만들어주는 함수도 아예 함 기능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의 경우 어택에서 공격하고 나면은 폴스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에디터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같은 팀원끼리 부딪혀도 데미지를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HP가 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제대로 삭제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로그를 찍어 봤을 때 HP가 0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팀원일 경우 공격을 하면 안 되고 HP가 0이 되었을 경우 파괴가 되는 함수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써져 있어서 여기를 같거나 작다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모니터가 1초마다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고 캐릭터의 비용에 맞춰서 생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를 줄 경우 HP가 0이 되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면 게임 밸런스가 약간 이상해져서 뭐 게임이 많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였으니 일단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 애니메이션도 필요하고 좀더
비용에 맞게 게임 밸런스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고 공격을 하면은 체력이 이제 체력바가 단다거나 유닛에도 체력바가 표시되는 등 그런 디테일들을 좀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캐릭터들을 생성하고 움직이고 공격하는 것까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 제작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고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